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파이어 스토어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일단 스튜던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우리 스튜던트 연속은 아니죠. 얘는 빼놓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null로 하고 그리고 밑에 얘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빈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웹에서 우리가 파이어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손님을 받을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집 청소도 다 했고 그리고 가재 도구도 딱딱딱딱 준비를 했죠.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는 것은 여기서 합니다. 프라이빗 대개 HTTP 모듈은 다 컨스트럭터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퍼티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하죠. Angular Pyre Store AFS 약자 Angular Pyre Store AFS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위에 프로퍼티가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씩 담으면 됩니다. AFS에서 불러와서 처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컨스트럭터를 여기서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ng-on-init에서 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RxJS 시간에 공부했었죠. 그래서 student collection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뭘 가져오느냐니까 큰 것부터 담아 나갑니다. 큰 것부터 제일 큰 게 student collection 요 녀석이 제일 큰 단위잖아요. 요 큰 단위부터 채워 나가요. afs에서 여기서 collec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아규먼트로 두 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student. 요 녀석이 우리 가져올 그 데이터 필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요거에 요 이름을 적어줍니다. student.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할 것 저거 얹어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아규먼트는 보면은 요게 collection 아규먼트를 보면 두 번째 건 선택적이에요. query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이 student 그러니까 가져온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느냐를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요거죠. 어떻게 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tudent만 가져오는 걸로 하죠.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가져온 다음에 this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두 번째 아규먼트가 있을 경우 두 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this student 두 번째 걸 채워야 되겠죠. 첫 번째 게 collection 이걸 채웠고 두 번째 게 student를 채웁니다. 채우는 것이 이번에 가져온 요겁니다. this student collection에다가 이것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value change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점을 치고 보면은 쓰이는 이 메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화면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value change가 있어요. 이 value change가 이게 보시면은 observable이에요. return 하는 게 observable student observable를 return 합니다. 따라서 얘가 바로 값을 받은 게 아니라 얘가 인터넷 웹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니까 observable 타입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으면 일단 이제 student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ts 파일에는 다 정리가 됐죠. 그럼 이어서 http 파일에다가 간단하게 가져온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ul 해서 li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ul angf 해서 student of 뭐의 stude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student.number 하고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또 해서 student.name 이렇게 해주면은 뭐 자동으로 그냥 쭉 나타나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ng-file도 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오류가 났죠. 왜 오류가 났느냐 하니까 supporting에서 object of type object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ng 포너 only supports binding to iterable such as array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object, object가 날라왔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display 해주 냈는데 얘가 데이터 아직 안 날라왔단 말이에요. 왜? observable이니까. 그래서 async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데이터 도착하거든 보여다오. 이게 async입니다. 뭐 내가 지금 급하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네가 데이터가 와야지 내가 이걸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 다음에 보면 이렇게 2번 진 어레이, 1번 울브레인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보면 순서가 1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컬렉션에서 스튜던트 다음에 뭔가를 하나 더 추가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돼 있느냐니까 보니까 query function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첫 번째 거는 pass 스트링이고 이 패스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패스 이걸 말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있는 것이 펑션으로서 퀘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ref 해서 뭐 ref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선택할 수 가능한 선택 가능한 것이 order by라고 하는 거 밑에 있죠. 그래서 order by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가? 뭐 어센드로 할 수도 있고 디센드로 할 수도 있고 어센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orting target을 지정해줍니다. 남바로 sorting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order by function 자체가 보면은 어디 있나요? order by 예, 대략적인 argument 타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패스하고 그런 다음에 direction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1번, 2번.